Good morning, Bitcoi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는 골고루 상승세를 보였다면요,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 조정받는 것들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기가 오른쪽에는 좀 짙게 감돌고 있고, 그렇지만 시총 상위의 주 종목은 오르고 있고 좀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시장가치 확인해 보시죠. 2928억 달러입니다. 시장가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 속에 워낙 비트코인 점유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7거래일 차트 그래프는 정말 뚜렷한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약간 더 심하지만 상승 패턴 그려지고 있지만요. 그 밖의 코인들 중에는 좀 혼조세 보이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결국에는 주 초반의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 중반에 상승을 보이다가 한번 꺾였죠. 뭐 이런 경우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변동성이 약간 더 강한 가운데 상승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 등 그래프의 모습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슷하지만 나머지 코인들 약간씩 다른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을 중심으로 바이낸스 1위로 올라왔습니다. 상위 4위까지의 거래소들은 오늘 거래량 조금씩 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거래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 사실 조금 주춤합니다. 26위에 머물고 있고요. 3% 정도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있지만 순위는 2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죠.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1131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모네로가 4% 정도 오르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 좀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조정폭이 큰 종목들은 또 딱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롬이 16%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10% 이내의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 어제 상장한 무비블록, 워낙 마켓이 오픈됐죠. 무비블록이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222% 상승이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뒤를 이어서 2% 오르면서 1132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 와이스 레이팅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와이스 레이팅스의 콘텐츠를 저희가 한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정말 따끈따끈하게 뉴욕에서 나온 포트폴리오 제안입니다. 이 상품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유료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방송 중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예측들은 나오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그래서 이거 사라, 이거를 한번 매수해봐라 라는 추천은 저도 쉽게 해드리기 힘들고 또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만으로 확신을 얻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요. 자, 와이스 레이팅스가 뭐 위에는 제가 쭉 읽어봐도 내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비트코인의 조정기가 가장 짧게 끝났고 강세장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유지되고 있지만 또 이런 카르다노, 이오스, 이더리움, 리플, 트론 같은 알트코인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형세를 일단은 판단을 해줬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자산의 5%씩을 자, 이 코인들을 매수하는데 다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매수 추천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에 대한 추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기적인 전략상으로 와이스 레이팅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코인들을 살펴보시면 리플, 비트코인, 카르다노, 스팀, 아이오타, 스텔라, 이더리움, 네오, 이오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재로서 비중이 높은 것은 리플과 카르다노 그리고 이오스고요. 비중 가장 적은 것은 스팀인데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하고 계셨다면 매수의 확신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나온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에 대한 매수 추천입니다. 자, 뉴스들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를 평가했죠. 자, 현재로서는 통화정책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신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좀 부각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연준 의장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된 것은 사실 굉장한 일이긴 하죠. 이렇게 연준 의장의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트래비스 클린 같은 경우는 현재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은 결국 전 세계 경제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이런 유례없는 양적완화 시험 속에서 더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것이다. 크립토 자산은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기사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는데요. 역사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8월은요.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보통 조정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현재는 일단 비트코인의 성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조금 전해드리면 비트코인의 연간 여름 하락률은 지난 7년간을 비교해봤을 때 13%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요. 하지만 MACD 이동평균선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게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보게 하고 있어요. MACD가 크로스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로 또 처음으로 크로스를 보이면서 당시 2만 달러까지 가격이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가격이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한다는 의미는요. 장기적으로 강세장이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톰 리가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과연 만 달러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4만 달러가 이런 여러가지 지표들과 여러가지 업계의 희소식들로 인해서 올지 기대감은 조금 더 커졌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여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윙클보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부자입니다. 이 암호화폐 부자가 비트코인 15,000달러 가능하다. 일단 만 달러를 넘으면 15,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내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전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전해드리느라고 좀 흘렀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트라이프, 아마 가장 큰 보험사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자, 보험금 청구하는 거 절차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잖아요. 이런 보험금 청구 절차에 있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시장의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트라이프가 싱가포르 베이스의 루먼 랩과 함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평가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시험 가동해본다고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보험 활용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파일럿을 통해서 좀 성공적으로 보험 산업에 적용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앞으로 보험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를 평가한 것, 어제도 전해드렸고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 자, 호주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내놓고 여러가지 암호화폐 대중화에 대한 실험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호주 중앙은행이 보기에는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가능성이 낮다 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 가장 큰 원인이 사실 모두가 지적하는 거죠. 이게 빨간 선이 통화에
가격 변화율인데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화의 달러 대비 호주 통화의 변동률은 거의 없는데 비트코인은 너무 컸다. 자,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채택이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테조스 소식인데요. 테조스가 오늘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네, 5%까지 일단 낙폭을 축소는 했지만요. 5% 넘게 내리고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 방향을 하고 있죠. 이유는 하드포킹에 대한 루머 때문입니다. 일단 개발자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하드포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7%가량 하락을 했고 2주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지표를 봐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드포크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현지 시간 21일, 우리 시간 내일 FATF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이 사항을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책적인 이슈거든요. 이 이슈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사실 뚜렷한 움직임,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요. 일단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만 달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좀 조정받고 있는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와이스 레이팅스 포트폴리오 추천 종목과 함께 주요 뉴스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